그게 아니고 그게 제가 일교 영어 교사들에게 싫어하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문법도 또 오랫동안 저도 참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집요하다 미쳤다 근데 미치는 게 뭐 미칠 수밖에 재밌는데 어쩔 거야 내가 재밌는데 또 노래가 한결같이 동요거든 산토끼네지 자정 따르릉이든지 뭐 이거야 근데 동요를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사람이 어떤 거야 이 과제를 하실 때 애들 나와서 하는 거 보셨죠? 그럼 모든 반 애들이 저렇게 하냐? 아니에요. 다 되는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런 애들 때문에 힘겨워하시지 말고 그런 아이들에게 지랄의 기회를 주셔라. 지랄리피케이션. 지랄리피케이션. 지랄은 좀 서로 민망하니까 지랄리피케이션. 우리가 이 지랄을 원하는 애들에게 우리가 지랄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 갈등이 생겨요. 인간? 시각학습자가 있고, 심리학습자가 있고, 청각학습자는요, 가장 고등의 학습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그냥 듣고만으로도 이렇게 강조하고, 지금 애들은 편차가 심해. 파충류부터, 후보일부터, 영장님까지 지금 우리 교실에 앉아있는 중딩이들, 우리 파충류 있잖아. 거기다 악어 뭐, 엠마! 조용히 엠마! 이러면 안 돼. 악어는 악어의 놀이를 줘야 돼.